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진 요즘입니다. 예전에 집은 먹고 자고 씻는 곳이었지만 요즘 집은 학교이자 직장이고 극장이자 맛집입니다. 영화도 집에서 보고 배달 음식도 집에서 먹고 학교 수업도 회사 일도 집에서 합니다. 이렇게 집콕 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지내는 게 참 중요한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집은 어떤가요? 집에 있을 때 편안한가요? 편안한 공간이란 어떤 곳일까요? 일단 넓고 쾌적하면 좋겠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고 세련된 가구, 벽지, 바닥재, 물건 하나 없이 미니멀하게 꾸며진 공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집이라면 누구에게든 무조건 편안할까요? 집은 세상 어느 곳보다 편안해야 합니다. 집은 나와 가족에게 가장 편안한 공간,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행복한 삶을 담는 캔버스와 같습니다. 집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예쁜 집을 무턱대고 따라한다고 나에게 편안한 공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공간, 맞지 않는 물건에 나를 끼워 맞추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몸도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바닥에 앉아 낮은 찻상을 앞에 두고 차 마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유행하는 하얀색 대리석보다는 내 엉덩이 크기에 맞는 포근한 방석이 최고입니다. 편안한 공간이란 그 집에 사는 사람인 내가 우선인 공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고 사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공간이 가장 좋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은 집도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집이 복잡해서 머릿속이 복잡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으로 쓰지도 않을 게 뻔한데 쟁여둔 물건, 이미 한참 전에 떠나보냈어야 했던 물건들이 빽빽히 쌓여 지금 이 순간의 나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집이라는 공간을 아주 불편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공간에 자신들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집 구조가 비슷비슷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TV와 소파는 거실에, 식탁은 주방에, 침대는 안방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편리함을 위해 식탁을 거실에 두는 것도, 방 안에 소파를 두는 것도, 침대를 거실에 둔다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고정관념만 버리면 변화는 참 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편리하고 내가 우선인 공간이 좋은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집은 언제든 가고 싶고 쉬고 싶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 만큼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위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건을 새로 사든 있던 물건을 버리든 가구 배치를 바꾸든 그곳에 사는 사람과 쓰임에 맞춰야 합니다. 남들의 기준, 세상의 고정관념에 따라 맞춰지는 공간에서는 절대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위해 나를 바꾸지 않고 나를 위해 공간을 바꾸다 보면 사소해 보여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요즘에는 심플한 생활, 미니멀 라이프가 트렌드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미니멀한 생활을 원합니다. 방송이나 잡지, SNS에 나오는 집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깔끔하고 멋질까요? 가구부터 벽지, 천장, 바닥까지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집들은 일단 공간이 넓고 자잘한 잡동사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상을 사는 우리의 집 모습은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가정집은 그렇게 해놓고 살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친 몸을 소파에 눕히면 옆에 테이블도 있어야 하고 그 위에는 TV 리모컨도 있어야 하고 간식거리들도 손에 닿는 곳에 있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단순한 삶, 궁극의 미니멀 라이프, 모두가 다 좋습니다. 하지만 미니멀 라이프를 원한다고 해서 미니멀 라이프 인테리어를 따라하느라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면 대부분
일단 모두 다 갖다 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필요한 것까지 다 버리게 되어 또다시 채우고 다시 엉망이 되고 맙니다. 나의 인생관을 바꿔 미니멀리즘을 실천하겠다고 결심했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다 버리는 대신 현명하게 버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1년 동안 쓰지 않은 것은 버려라 등 책이나 TV에서 말하는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제대로 된 비움을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비워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용할 물건이 집에 10개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집이 넓어서 10개를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 또한 전혀 없다면 그 물건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식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미니멀리즘을 따라한다고 멀쩡한 화분을 억지로 버리거나 줄일 필요도 없습니다. 또 오랫동안 꺼내보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는 않았던 물건이지만 나에게 꼭 소중하고 소장하고 싶은 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버리기를 위한 버리기가 되지 않도록 물건을 비울 때는 신중해져야 합니다. 분별 없이 물건을 처분하고 나면 후회하게 됩니다. 비우기의 기준 역시 사람과 공간이 먼저여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먼저 파악하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보관할 물건과 버릴 물건을 구분하는 것, 무작정 많이 버리고 적게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내가 좋아하는 것 위주로 편안하게 내 공간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을 우선시하는 진정한 미니멀리즘 아닐까요?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곧 인생을 정리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이 바뀌면 기분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면 매일의 일상이 바뀌기 때문이죠. 나의 생활 동선에 맞는 편리한 가구 배치로 공간을 구성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비워내고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잘 보이는 곳에 아낌없이 드러내어 그곳에 머무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왠지 모르게 좋은 기운이 흐르는 집,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집이 가장 편안하고 좋은 공간 아닐까요?